자, 오늘 소개할 곳은 이제 그레베 끼안티라는 곳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 이렇게 많이 돌거든요. 각각 뭐 도시를 계속 도는 게제 일인데, 이제 오늘은 우연히 이제 그레베 끼안티 쪽으로 지나가다가 잠시 차를 멈추고, 이제 그레베 끼안티가 있어서, 이제 표지판이 있어서 제가 그레베 끼안티를 조금, 그레베인 끼안티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완연한 봄날씨죠. 하늘도 맑고, 이태리 특유의 이 하늘이 맑은 하늘과 이 강렬한 햇빛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가 시작되거든요. 요 반대쪽에 지금 올라온 길은 이제 반뉴아 리폴리라고 이제 피렌체 쪽에서 마지막 아래쪽에서 수도 쪽이라거든요. 이제 마지막 요 지역이 반뉴아 리폴리고 이쪽이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입니다. 그레베인 끼안티는 우리가 끼안티 와인이라 하면 이제 끼안티 와인 뭐 한국에서 지금 수입이 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끼안티 와인이 보통 가격대가 한 4만 원대 뭐 이런 이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끼안티 지역은 끼안티 와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큽니다. 북쪽으로는 바르베리노 뮤젤로라고 이제 그 볼로냐 가는 길 쪽에 피렌체에서 북쪽으로 가면 바르베리노란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울렛도 지금 있어서 좀 유명해진 도시인데, 이제 바르베리노, 그 다음에 저쪽, 요쪽, 그 동쪽으로는 이제 폰테데라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도 끼안티로 불리우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엠폴리, 뭐, 레오날드 다빈치가 태어난 빈치, 그리고 이사벨라 데 메디치가 있는 체레토 구이디, 뭐 이런 도시가 전부 다 끼안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끼안티라고 하고, 거기서 생산된 이제 와인은 다 끼안티라고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끼안티는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 여기를 말합니다. 이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끼안티라는 게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제 시끄러운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중세 때, 코시모 2세 때, 그러니까 코시모 2세가 이제 토스카나 공화국,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토스카나에 있는 지역들을, 루카를 제외한 지역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점령을 하고 토스카나 공국을 만든 아주 메디치 가문에서는 이제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시절에 이제 메디치 가문의 이제 그 수장이 이제 코시모거든요. 코시모 2세거든요. 그 코시모 2세가 이쪽에 사냥을 하러 많이 왔답니다. 이 끼안티, 그레베인 끼안티 지역에. 이쪽에 보시면 숲이 매우 울창하거든요. 이 숲을 뒤쪽으로 이 돌아가면 이제 끼안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와인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와인밭이 잘안 보이는데, 실제 이 숲을 돌아서 가면은 이제 와인밭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숲이 울창하고 하니까 이제 뭐 멧돼지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이 많아서 사냥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사냥을 할때그 외침들, 와, 외치고 말이 달리고 이런 소리들이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끄러운이라는 뜻에서 이제 끼안티라는 그런 이름이 생겼고, 코시모 있을 때 피렌체를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때 이쪽, 아래쪽 이쪽을 이제 끼안티라고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끼안티고, 끼안티의 핵심 지역이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입니다. 자, 쭉 한번 여기만 비추니까 너무 이제 지겨우니까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레베인 끼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베인 끼안티는 이제 끼안티 중에서도 진짜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끼안티의 핵심 도시가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고, 실제 이제 끼안티 와인은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의 에서부터 이제 끼안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베인 끼안티에서 이제 일반 끼안티 지역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제 최고의 제대로 된 끼안티란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레베인 끼안티에서는 이제 와인에다가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가 와인을 한국에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냥 끼안티라고 붙은 와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이름 명칭을 붙인 와인이 있을 겁니다. 그 끼안티 클라시코가 이제 그레베인 끼안티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이제 끼안티 와인을
이제 끼안띠 클라시코란 이름을 이제 자기들이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베인 끼안띠의 와인은 특유하게 또 그레베인 끼안띠의 그 심볼이 수탉입니다. 검은 수탉입니다. 그래서 검은 수탉의 형상을 그 와인 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심볼로 붙여놔서 이제 그레베인 끼안띠의 끼안띠 와인이다. 그러니까 끼안띠 클라시코라는 이름으로 이제 와인이 판매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지금 반대쪽으로 이제 반유아 리폴리 쪽으로 한번 제가 걸어가 보고 있거든요. 아까 그쪽 끼안띠 쪽 방향은 이제 너무 많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 반유아 리폴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이태리에서 자랑하는 이제 토스카나 올리브입니다. 토스카나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올리브유죠.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올리브유가 이제 토스카나 올리브유입니다. 이태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가 이태리 올리브고, 이태리 안에서도 이제 가장 고품질, 가장 고가의 올리브가 이제 토스카나 올리브입니다. 자, 이제 올리브 밭이 보이죠?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들이 쭉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새싹을 피우고 이제 포도나무들이 자라고 군데군데 포도나무들이 보이죠? 네, 이제 마을버스도 지나다닙니다. 전형적인 이태리 시골의 풍경입니다. 자,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쫙 줄지어 있는 이제 어느 한 농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태리에 특히 이런 배경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인 이태리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일부러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심어 놓는다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서 작은 농가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농가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리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굉장히 맑습니다. 자, 이 작은 농가에 보면은 보시면 피아트 친케첸토도 보이고 피아트 판다도 보입니다. 저게 친케첸토 이제 원래 원 모델이 친케첸토입니다. 이게 이제 판다 곰처럼 생겼대서 이제 판다라는 자동차도 보이고요. 보시면 고양이도 있고. 보시면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제 여기 전에 한번 여기를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기 이제 닭이 있죠, 수탉이 있죠. 자, 저게 바로 이제 끼안띠를 상징하는 이제 검은 수탉입니다. 자, 저 닭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이제 끼안띠 클라시코의 저 녀석이 모델입니다. 전속 모델입니다, 저게. 수탉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암탉들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끼안띠 그레베인 끼안띠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레베인 끼안띠 한번 가서 한번 그레베인 끼안띠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